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 드디어 긴팔을 입고 온 꿀토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며칠 차죠? 17일 차 다꾸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로 다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마트가 써보고 싶었어요. 이 마트는 쪼람지 작가님 마트인데 예전에 무슨 뽑기 같은 거에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럭키백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마법 상점 거리라는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볼까 하는데 우리 스티커를 또 없다면서 계속 나오는 마법의 파인더. 제가 폭포기 작가님 거를 작년에 산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색감이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다가 이 마법 상점 거리랑 제목이 나 홀로 할로윈이거든요. 뭔가 상반되는 이 느낌이 좋았어요. 나 홀로 할로윈은 좀 쓸쓸해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네요, 이 친구는. 스티커 조각도 크고 약간 다꾸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열심히 해보죠 뭐. 그리고 스티커도 크고 이 아래 마테도 굵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얇은 요 리노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그럼 가보시죠. 일단 이 마스킹 테이프를 아래에 붙여볼까요? 뭔가 그 상반되는 느낌이 좋았어요. 마법 상점 거리는 와글와글한 느낌이잖아요. 할로윈 그건 아니지만 왠지 색감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마트에 뜯을 때마다 불안해요. 다 찢어질까 봐.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자꾸 힘주게 되는데 약간 화장실 갈 때처럼. 아, 식사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얘기한 김에, 어머, 아, 얘기하지 말걸 그랬어. 다 찢어졌어. 근데 붙이면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자라요.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붙이면. 그렇게 안 나니까 괜찮습니다. 나무가 문제네. 나무 다 절단 났는데. 이번에 쪼람지 작가님 마켓이 11월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로윈 신상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이쯤에서 자르겠습니다. 뭔가 여기는 번잡해 보이는데 이거 뭔가 가을 해도 예쁘겠다, 그죠? 가을 다꾸에 써도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위에다가는 이건 붙이고 처음엔 하늘을 붙일까 하다가 하늘을 붙이면 스티커를 다못 붙일 것 같은 거예요. 하늘 마테들이 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스티치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마테는 다 붙였고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면 어떡하죠? 안 어울리면 떼지 나중에 떼지 뭐. 나중에 붙여. 여기다가 붙이려고 했는데 벽난로와 흘러보죠. 삐뚤어졌나? 완전 삐뚤어졌다.
이거는 벽시계. 얘를 좀 여기다 붙였어야 했나? 여기다 붙이기는 좀. 배경을 붙여놓고 여기 위에다가 마구 붙여줍니다. 뭔가 이집 사이에 거대한 폭포기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액자가 무지하게 많네요. TV일까요? 여기다 붙일 걸 그랬나? 꽉 붙였네. 제가 이거 스티커 붙이다 보니까 뭔가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붙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삐뚤게 붙여도 되는데, 그죠? 모르겠다. 붙일게. 이제 조그만한 호박들을 붙이면 끝입니다. 일단 그걸 붙여야 될것 같아요. 화요일 17일, 17일 화요일을 좀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붙이고 싶은데 뒤에부터 붙일게요. 자리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틀릴까봐 조마조마. 거꾸로 붙이면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스티커는 다 썼고요. 뒤에가 안 어울릴 뻔했지만 이걸로 탁 붙여줬더니 괜찮아졌습니다.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여기 유령이 있네. 여기 유령이 있어요. 아쉬운 건 두꺼운 마스킹 테이프 붙였어도 될것 같다.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걸 붙여도 귀여울 것 같고. 호박을 붙여도 귀여울 것 같고. 풀기 싫어서 제가 지금. 오씨. 나무가 붙어 있는지 몰랐지. 오씨. 오씨. 아! 풀기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조금씩 붙여주면 귀엽지 않을까요? 요거는 리노 프렌즈 작가님 키스컷입니다. 여기도 이게 있어. 내가 좋아하는 별가루에 있는 이게 있어요. 몰랐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여기에도 칼선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었네요. 아까 찢어먹은 나무에 매달린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글씨 쓰기 어려운데. 어렵다면서 꾸역꾸역 붙이죠. 어떻게든 자리를 더 채우는 나.
읽겠고 일기를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썼고요. 오늘 각도를 좀 바꿔봤는데 어떠셨나요? 글씨 쓰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삼각대를 품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엉망진창인데 약간 그 각도가 제가 맨날 보니까 이렇게 쓰면 요렇게가 안 보이더라고요. 다 쓰고 나야 보여서 이렇게 옆에서 비추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스티커 하나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짠! 17일차도 완성!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